오케이요. 자, 다운된 상태에서 내가 무릎을 펴주면서 힙을 동시에 틀어주세요. 내가 공을 걷어찬다고 생각하시죠. 공. 그 상태로 뻥. 그 다음에 다시 다운. 다시 펴주시고 걷어차고 뻥. 오케이. 그 다음에 쓰리 앞고 쓰리 앞고. 그렇죠. 알아. 쌈. 바워 마라 사이드 쌈바워 마라 쌈바워 사이드 쌈바워. 그렇죠. 아, 이 발을 끌고 왔어요. 끌고 왔을 때 중요한 거는 상 어깨가 들썩거리는 아랫배만. 이 헤드라인이 내가 그 아랫배만 끌고 왔다고 차이가 없어야 돼. 자. 바, 워, 사이드, 쌈바, 워. 쌈, 바, 워. 이렇게 하실 때, 아, 원을 살짝. 네. 그 다음에, 두 번째 아 부분에 살짝 뒤로 가세요. 아, 투. 사이드도 똑같아요. 쓰리, 아, 포, 파이. 아, 6, 7, 아, 8. 옳다. 슬로우. 아, 슬로우.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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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. 슬로우. 아, 슬로우.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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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. 내가 아 하면서 왼쪽으로 펴주시고. 그 다음에 오른쪽을 바꾸니까 오른쪽 나가시고. 내가 왼발 나가니까 왼손, 오른손. 다시 왼쪽 발 나가니까 왼손, 오른발 나가니까 오른손. 아, 슬로우. 아, 슬로우. 상체는 기본적으로 정면이에요.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꼬실 때 몸이 같이 틀어지시거든요. 그게 아니라 상체 지켜주시고 발만. 중요한 거 너무 이렇게 끊었어. 상체가 내가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상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. 그건 잘못된 거고. 계셔서 한 번. 1, 아, 2, 3, 아, 4, 5, 아, 6, 7, 8. 뒤에 있다가 끌고 오는 발은 앞에 있던 발보다 조금 더 앞에 놓습니다. 왜냐하면 슬립할 때 뒤로 가는 양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